사실은 주일은 교회로는 4월 10 그 종료 주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는 정말 부족한 저와 가족을 많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저희 가족의 마음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술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준비됐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세상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각색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굉장히 초라한 입성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예수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로마라는 그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귀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과 평화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 그 모습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입성하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군사
작전을 펴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아주 웅장하게 그들을 맞이한 그 모습을 조금은 저희들에게 보게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예수를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사용한 그 물건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그 모습 가운데 그것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료 주일인데 그 이유는 그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를 마련한 그곳에서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 가장 흔한 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번영과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 왕국 같은 그러한 왕국이 그들의 땅에 팔레스타인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부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즉 그들을 자신들 이 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들의 마음을 함께 신어서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부르는 그거와 함께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다가 던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레곤도 사실 굉장히 온도차가 많습니다. 아침과 오후에 이 지역은 더더군다나 온도차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막성 지역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벌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옷이었는데 이들이 과감히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바닥에다가 그 겉옷을 던졌습니다. 왜? 지금 오시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고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이루어달라는 그 마음의 표시가 마음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환호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예수에게 환호했을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러한 군중과 상관없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같았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 그 들은 것으로부터 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율법 교사와 같지 않게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또 들은 사람을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러더라. 눈을 뜨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 그러더라. 그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다고 하더라. 그뿐이 아니라 풍랑도 컨트롤하신다고 하더라. 더 나아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조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시고 났더니 그걸 먹은 사람이 장정만 5천명이라더라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그러한 소리를 만약에 들었다면 아니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 군중들 환호하는 것 열광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정도라면 메시아가 되고도 남을 텐데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 그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를 분명히 권해줄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좀 흥미롭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모습이 조금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 힘 있고 능력 있고 우리에게 번영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했던 그 생각을 컨펌 해준 것, 이것이다라고 해준 것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지금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군중에 같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혹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했던 그들의 생각을 맞다라고 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사건이 뭐였냐면은 예수라는 자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라고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증언하여서 알려줬고 이 표적을 들은 사람 마음 가운데는 맞다, 예수는 메시아일 것이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예수, 야 이제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다고 그러더라. 맞다, 이분이면 이 사람이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혹시 로마에서 건져주지 않을까. 역시 과연 다르다, 예수는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의 이런 바람과 이들의 마음과 이런 이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입성하신 목적은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죽음의 시작을 선포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것.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군중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목적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작당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했을 때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예수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마침내 그를 죽임으로써 그 입성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필요한데 돌변하는 무리, 5일 후가 되면은 이 동일한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에, 계략에 작당에 넘어가서 예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전이 되는 것은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죽으러 간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변화받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 기억하느냐?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죽을 텐데, 부활할 텐데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접적이지만은 죽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얼마나 제자들이 우둔하였고 깨닫지 못했었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금 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내가 죽으러 간다.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으면 죽으러 가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서로 싸웁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이유는 왜 너희 둘이 앉아야 되느냐? 나는 왜 안 돼? 그 싸우는 그들, 누가 으뜸이냐고 다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34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가시다가 보시는 거야. 저기 있지 않느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난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침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못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왜 제자들도 그랬을까? 3년을 함께 있었는데 직접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생각과 메시아의 이미지와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고 번영을 약속할 수 있고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칼까지 차고 들어갑니다. 옆에다가 칼을 차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 오직하면 3년간 예수를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그랬을까? 이 함성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함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함성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하고 받아들여서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광하던 그 함성 소리는 5일이 지나면 예수를 잡아 죽여라 라는 함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수를 향한 함성이 이런 함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위해서 부르짖는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가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부르짖는 함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입성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함성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군중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맞이했지만 근데 한 무리는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다 쓰여진 다음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의 뜻 가운데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만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성하신 예수를 그렇게 환호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은 확인을 시켜준 거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중의 성의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호산나 호산하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거 다 쓸데없다. 왜? 오히려면 우리가 저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왜 악독하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가서 읽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우리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다가 낫게 되었을 때, 물론 수술을 받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을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술을 받고 약을 먹지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서 내가 정말 온전히 나았다 했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가서 나눕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구역에서 함께 기도했더니 이게 나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미친 듯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 같이 죽여버리자.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 라고 작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할 수 있죠.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다? 쓸데없다. 왜? 예수 잡아 죽이고 나사로 잡아 죽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5일 후에 자기가 자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그것 이상으로 주일날 새벽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들이 과연 예수를 이렇게 잡아 죽였을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와 나사로까지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입상하는 예수를 환영하는 그 무리가 5일 후에 그렇게 돌변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략에 함께 동참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을까?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헤롯까지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상하는 예수를 환영했지만 예수를 죽이고 마는 그러한 모습. 조금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호하며 맞이했을까?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환호는, 우리의 열광은, 열정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입상하신 예수,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다 아는 관점에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를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다시 입상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재림입니다. 왜 제목을 제가 만약에라고 들었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군중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가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에요. 왜?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만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입성하실 것이에요. 문제는
언제 오실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예수가 오시겠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입성하는 예수를 보면서 환호했던 그 군중이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지만 일주일 후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예수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편에서는 2000년 지났는데 예수 안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은 시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안 오실 것 같죠?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입성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내 오실 수도 있다. 일주일에 오실 수도 있다. 또 다른 천년, 2000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오늘을, 이 한 주를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는 것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몇 장입니까? 알고 계세요? 22장. 거기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신앙 간직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입성하시겠다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